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정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시간, 블런트와 장가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긴 가일을, 보통 장가일, 그 다음에 보통 6.5인치 미만의 가일을 이제 블런트 가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 다 이렇게 모발을 자르기 위한, 기장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동일한데,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손잡이 부분에 차이점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손잡이 같은 경우는 보통 블런트 커트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보통 세 가지 모양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경형의 이제 스트레이트 타입 피부나사로부터 양쪽 길이가 동일한 이렇게 손가락을 끼우는 구멍까지 길이가 동일한 스트레이트형. 그 다음에 이렇게 약지 구멍을 끼우는 구멍이 살짝 더 길고 엄지를 끼우는 구멍이 살짝 더 짧은 이렇게 세미 옵셋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피부나사부터 엄지를 끼우는 구멍이 좀더더 짧고요. 그 다음에 약지를 끼우는 게좀더긴 형태로 옵셋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보통 이제 장가위 같은 경우 세미 옵셋이나 옵셋인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손잡이가 보통 이렇게 이런 형태로 이제 세미 옵셋이나 옵셋형이 했을 때 원래 손잡이의 의도한 목적대로 스트레이트형은 스트레이트형, 그 다음에 세미 옵셋이면 세미 옵셋, 또는 옵셋이면 옵셋형의 형태로 모양대로 이제 하는데, 이건 이제 장가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모양을 A자 형태로 붙여요. A자 형태로 붙자면 모양은 틀린데 이 머리, 이 손가락, 이게 날 부분과 손잡이를 다른 소재를 여기서 접합해서 이어붙이거든, 용접으로. 그래갖고 이제 가위를 만들어내는 건데, 이 부분을 이제 A자 형태, 즉, 이런 스트레이트형 형태의 모양대로 그대로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이것 같은 경우 이렇게 살짝 이것처럼 이렇게 좀더 휘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좀더 휘어서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이제 장가위 같은 경우는 조금 A랑에 가깝게. 모양은 세미 옵셋이나 옵셋이 지금 맞는데, A형으로 붙여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장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용도가 시저스 오버콤. 빗을 통해서 머리카락을 받치고 올려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블런트 커트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옆가위질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빗과 가위를 통해서 싱글링, 시저스 오버콤을 목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기본형으로, 거의 블런트 가위라고 하는 거는 그형 그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옵셋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의 위치가 밑으로 이렇게 처집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이렇게 옵셋형 같은 경우 이렇게 기본 팔꿈치가 내려서 들어가게끔 했는데, 이게 이제 두상의 이제 머리를 헤드라는 게, 남자 머리 같은 경우는 두상의 백포인트 부분으로 네이프로 들어갈 때, 두상 자체가 이렇게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각도를 90도로 들어갈 때 이만큼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팔꿈치가 그만큼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팔이 많이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손목이 꺾여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방지하기 위해서 손잡이, 저기, 가위 손잡이의 모양은 그대로 오고 A형으로 붙여서, A형으로 붙이게 되면 팔꿈치의 위치가 이런 옵셋형, 블런트 가위에 비해서 팔꿈치에 대해서 살짝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팔꿈치 위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 더 올라가게 위치에 돼서 그라데이션으로 줘야 되는 두상의 하단부, 이렇게 목덜미 부분을 커팅할 때도 팔꿈치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좀더 많이 꺾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양 자체가 손잡이는 세미 옵셋이나 옵셋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양을 만들어낸 건 A자 형태로 스트레이트형에 가깝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두상의 목덜미 부분을 접근해서 잘리기 위해서 팔꿈치에 떨어지는 각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만들고요. 그다음 두 번째 뭐냐면 날 섬이 약간 다릅니다. 일반 블런트 같은 경우는 커팅을 블런트, 이렇게 정확한 날을 머리카락을 손가락을 통해서 왼쪽 손을 통해서 잡고 그다음에 자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깔끔한 선을 목적으로 하지만은 장가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빗과 가위를 통해서 자 언더로 해서 올려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 블런트 가위로 이렇게 동일하게 사용되게 되면 커팅 라인이 이 안쪽으로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블런트 같은 경우는 날카롭고 굉장히 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양이 많으면 이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밀고 떨어뜨리고 그냥 나와야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라인 자체를 확 먹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저 같은 머리를 이렇게 싱글링으로 치다 보면, 일본 블런트가 이렇게 치다 보면, 라인 일자 쫙 맞지가 않고, 약간 라인을 팥먹는 현상,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기 장가위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곡선을 줍니다. 그리고 날을 세울 때 블런트 가위처럼 날카롭게 세우지 않고, 살짝 더 부드럽게 세워요. 그래야지 싱글링을 할 때, 모발을 적당히 넣으면서, 예를 들어서, 모발을 한개 잡았을 때, 300개의 머리를 한꺼번에 자른다고 가정했으면, 100개의 머리를 한꺼번에 가정다 자를 때, 30개의 머리를 자르고 나머지 70개를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을 다시 올려서 자르고, 나머지 30개, 세 번째 나머지 30개, 그래서 90개, 나머지 네 번째에서 이제 나머지 10개 잘라서 총 100개를 자른다고 과정을 해야 되는데, 블런트웨이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30개를 버리고 나머지 70개를 버리고 30개만 잘라야 되는데, 이게 40, 50개를 잡아야 이게 머리, 이 블런트 나이 자체가 굉장히 샤프하기 때문에 나를 먹어 들어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잡고 자르는 거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은, 시저스 오브 컴을 블런트 가위로 했을 때는 날이 먹어 들어가는 현상, 날이 일자로 쭉 커팅돼, 커팅 라인이 쭉 잘리지 않고 커팅 라인 자체가 안으로 먹혀 들어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가위를 만들 때그 먹어 들어가는 현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제조하게 돼서 그걸 고려해서 가위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가 A라인으로 만들어진 것과, 그 다음에 이 장가위 같은 경우는 날의 선이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곡선과, 가위의 세팅을, 블런트 가위는 정말 날카롭게 세팅을 하지만은, 장가위는 살짝 밀리게 세팅을 해요. 살짝 밀려요. 그래서 조금 더 싱글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가위와 블런트 가위를 정확히 구분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요. 장가위라고 써진 거는 보통 다 그런 형식에 맞췄고, 블런트 긴 길이지만 뭐 6.5인치도 블런트라고 써지면 블런트, 머리카락을 잡고 자르는 목적, 또는 가위와 빗을 통해서 자르는 목적으로 구분되는 기준이 이제 그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장가위라고 붙이면 6.75의 장가위. 그러게 되면, 아, 싱글링에 적합하게 만들었구나. 가위가 곡선을 줘서 살짝 더 밀리게 만들었고, 싱글링을 위해서 팔꿈치가 살짝 더 올라가 좀더 수월하게 자르게끔 만들었고, 블런트를 하게 되면 모발을 잡고 섹션을 잡고 전개하는 커트에 맞게끔 제작이 됐다고 좀더 샤프하고 정확한 깔끔한 선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구나 만들었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면, 구분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